네, 오늘은 안병수 작가님을 모시고 우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 예.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식생활 문제를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을 전공했고, 한때 가공식품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공식품의 여러 문제를 발견하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가공식품, 특히 식품 첨가물을 남용한 초가공식품을 중심으로 그 문제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고요. 최근에는 그 안병수의 호르몬과 맛있는 것들의 비밀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오늘은 요즘 그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는 그 건강기능식품, 그죠? 영양보충제라고도 그러죠. 이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마침 이 주제를 다룬 그 책이 있어서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책이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의 저명한 영양학자인데요. 브라이언 클레멘트 박사가 쓴 책으로 번역서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책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요 책입니다. 이 책은 국내 서적이에요. 입바른 의사로서 암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그 명승건 박사 책으로, 이거 국내 서적입니다. 오늘은 이두 가지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먹어야 될 식품과 먹지 말아야 될 식품 이 구분 한번 알려주셨잖아요. 이 비타민제나 이 건강기능식품에서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게 있는 건가요? 일단 그 이제 전문가들이 영양제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데 이제 이 책에서도 이제 그 내용을 많이 강조를 해요. 시종일관 주장하는 바가 자연이 만든 영양분을 먹으라는 겁니다. 이게 자연이 만든 영양소가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거의 대부분은 자연이 아닌 과학이 만들어요. 합성물질이 사용되거든요. 화학물질들이. 당장 지금 비타민 보충제 하나만 보더라도 95% 이상의 제품에 합성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런 보충제는 진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비타민 C를 예로 들면은 이제 뭐 비타민 C 뭐 음료도 있고 비타민 C가 들어갔다 여러 가지 뭐 젤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그런 거랑 이제 우리가 뭐 레몬을 통해서 먹는 비타민 C 이 둘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부터 이제 계속 이제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그 가장 큰 차이가 합성 비타민은 한 가지 물질만 있어요. 물론 물질 자체도 다른데, 저기 화학적으로 한 가지 물질만 있고, 뭐 레몬이라든가 이런 자연식 소재는 수많은 다른 영양분들이 같이 있거든요. 근데 반드시 이 같은 물질들의 그 시너지 효과에 의해서 우리가 영양분을 흡수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물질만 들어있는 합성물 영양제는 별로 그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영양제에서 우리가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봐야 될게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이제 그겁니다. 이제 그 합성물질로 만든 인공영양제. 그게 이제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그게 요걸 이제 조금 비유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제 바닷물의 경우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시자고요. 과학자는 그 천연의 바닷물과 구성비가 거의 똑같은 인공 바닷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인공 바닷물에 바닷물고기를 넣으면 살수 없든가 산다 하더라도 제수면대로 못 삽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해도 인공적으로는 천연의 바닷물을 그대로 흉내낼 수가 없거든요. 그 천연의 바닷물 속에는 지구 표면의 수많은 물질들이 그것들이 그대로 복잡하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녹아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이제 흉내내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또, 뭐 이제 그런 예는 많이 우리가 들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일 중에 이제 사과. 사과도 말이죠. 실험실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과 어떤 사과냐? 천연의 사과하고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만약에 인공적으로 사과를 만들려면은 먼저 우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미국의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이 말했습니다. 그만큼 우주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사과 하나 만드는 게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영양제도 접근을 해야 돼요. 초영양제는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몸속에서도 효능이 다른 거고 합성영양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이런 합성영양제는 반드시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요. 식품 첨가물 자체로도 해로우면서 우리 몸 안에서 영양성분들을 고갈시키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영양제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든가 오히려 해롭다든가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 책에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고요. 굳이 이런 책이 아니더라도 전문 저널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되고 있거든요. 예? 그 중에서 하나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베타카로틴에 대한 거예요. 베타카로틴 잘 아시죠? 비타민 A의 전분 물질로 그 녹황색 채소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생유활성 물질입니다. 그 논문을 하나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에 보면 여기 베타카로틴이라고 나옵니다. 베타카로틴 비타민 A의 전분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베타카로틴이 요즘 이제 새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비타카로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결론이 밑에 나와 있어요. 베타카로틴 중에서도 천연 베타카로틴은 건강에 틀림없이 유익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중요한 게 합성 베타카로틴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 예? 이런 논문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예?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예? 천연 영양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합성 영양제는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영양제 문제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꼭 영양제를 먹어야 되나? 이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되는 거 아니었나? 예. 이런 생각 가지신 분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영양 건강기능식품의 그 존재 자체가 걸리는 그 질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양사조 충분할까?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인 만큼 전문가에 따라서도 의견이 좀 다릅니다. 어떤 전문가는 음식만으로 영양 섭취가 충분하다고 얘기해요. 또 어떤 전문가는 불충분하다고 얘기해요. 먼저 불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그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 현대식 농사법의 취약성이 들어있습니다. 주로 이제 농약, 비료 같은 데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다 보니까 그 토양에 영양성분이 많이 유실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란 농작물은 영양분 구성에 아무래도 완벽하지 않다. 아, 그래서 그런 음식만으로는 영양분이 결핍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잘못된 식상으로 또 문제를 삼아요. 현대인도 주로 가공식품이 유용하지 않습니까? 과도하게 가공한 초가공식품도 식품첨가물이 들어있는데 식품첨가물들이 또 영양분 결핍의 또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영양분 부족 사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또 영양제를 또 먹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영양분 필요성은 그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영양제를 선택할 거냐. 합성 영양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연식품으로 만든 그런 영양제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반면에 이제 음식만으로 영양 섭취가 충분하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분들은 이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식생활을 잘 해야 되는 조건. 좋은 음식 먹어야 되는 거. 채소, 과일 같은 거 많이 먹고 가공식품들 특히 초가공식품 먹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영양분 결핍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음식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영양분 결핍 문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보건복지에서 이제 매년 그 국민 건강 영양 조사를 하거든요. 그 자료를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채소 과일 많이 먹잖아요. 뭐 김치 같은 거, 비빔밥 뭐 이런 거 얼마나 좋은 음식입니까? 이런 것만 제대로 먹으면 괜찮은 건데. 일부 계층의 사람들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같은 초과음식품 즐겨 먹잖아요. 그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분들은 영양분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양 건강기능식품을 권할 게 아니라 그분들을 계모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예?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바로 보건당국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예 식생활만 제대로 잘하면 영양분 결핍 문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굳이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우리나라 토양에 문제가 있다면 영양분 유실 문제가 있다면 그렇다면 그거 개선을 해야죠. 미래를 위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작가님께서는 따로 드시지 않으신가요? 예, 저는 건강기능식품
일절 안 먹습니다. 예. 하다못해 비타민C도 먹지 않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도 요즘 많이 활용하시죠? 저는 전혀 안 먹습니다. 작가님은 들깨 강정 드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예,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릴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네.